분명히 보셨고요. 지금 이노베이션 스튜디오에 올라가 있는 거를 정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세요. 살펴보시면 많은 거를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3시까지 펑키 PC를 다 완성해 주시고요. 펑키 PC의 입모양은 앞에 꽃잎이랑 거의 동일하잖아요. 거기까지 다 부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도 얘들아 거기 부시지 말고 한번 조립도랑 비교해 보자라고 하신 수가 있는데 한번 다 부셨군요. 제가 이 차실을 부처럼 이거 일부러 조립 시간에 줄이기 위해서.